계속해서 관사 파트 오늘은 끝장내자 됐습니까? 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됐습니까? 기억나시죠? 어떤 하루에도 자주 쓸 필요가 있는 표현이라든지 밥 먹었냐? 라는 거 점심 먹었어? 이런 것도 귀찮아서 빼는데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아둬야 될 게 뭐 그냥 점심 먹었냐 점심 먹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뭐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런치가 식사명이죠. 이 앞에다가 뭐 맛있는 뭐 이른 점심 먹었어 맛있는 점심 먹었어 이런 뭐가 있을 때 형용사가 있을 때는 그렇죠 관사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A delicious lunch on early lunch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도 그냥 무조건 안 쓴다가 아니고요 전치사 뭐가 있는 경우에 바이가 있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바이 버스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바이 택시. 바이 버스랑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오너 버스였습니다. 오너 버스. 됐습니까? 그다음에 과목명 안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반 명사들입니다. 여기에 뭐 스쿨이나 배드 이런 것도 있죠. 일반 명사인데 그것이 어떤 표현상 자러 가다라든지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와 같이 어떤 물체로서 문장 속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으로서 이게 잠이란 뜻인 거고요. 이게 공부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였고 그 다음에 뭐 운동 종목을 무조건 이것도 안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 뭐 요가하다 두 요가 이런 식으로 뭐 공 가지고 노는 거는 동사 플레이를 쓰고요 공이 없는 어떤 운동은 두를 보통 두 태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어라든지 더 이런 것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행기 타고 by airplane 뭐 by plane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근데 같은 표현은 on the 해도 되고 on a plane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러 가다 go to bed죠. 그러니까 침대에 자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볼일 보러 뭐 내가 뭐 스마트폰을 내 전화기를 깜빡하고 침대에 그냥 두고 왔다 그럴 때는 go to the bed 이런 거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필이면 농구를 하네요.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그렇죠 play basketbal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점심 먹다 have lunch eat lunch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에 뭐 형용사가 들어가면 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우리말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e study math at school. 그렇죠. We study math at school의 뜻은?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math를 보고 있지만 하나 더 같은 이유로 관사가 없는 명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At school. 그렇죠. school에도 관사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We have dinner at 7 PM 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He has dinner at 7 PM 그 뜻은? 우리는 7시에 저녁 식사를 가졌다. 먹는다 라는 뜻인 거죠. has가 has에 대해서도 잠깐 have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have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먹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다 뭐 겪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겪다 어떤 것을 겪다 어떤 것을 경험하다 이게 각각 다른 뜻입니다. 이걸 왜 구분해야 하냐면요 나중에 시제 할 때 진행형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거 진행형이라면 어떤 표현입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뭐 하는 중인 ing 붙이는 거겠죠. ing 붙여서 그 앞에다가 얘가 뭐뭐 가지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뭐 I am running, 뭐 I am playing soccer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가능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진행형 시제라고 하는데요 have 같은 경우에 가지다 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한테는 브라더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I have a brother 라고 해야지 I am having a brother 하면 안 돼요. 근데 have가 먹다란 뜻일 때 먹는 중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쓰였을 때 have는 I am having dinne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have a good time 하면 뭐 뜻이겠어요?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그렇죠.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겠죠. 그럼 I'm having a good time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have가 가지다란 뜻일 때는 진행형이 안 돼. 의미로 설명하면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먹는 중일 수도 있고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조금 1학년들한테 조금 어려운 문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 설명 시제 파트 들어가기 전에 설명 미리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I play with Kate after school. 그렇죠. I play with Kate after school의 뜻은 난 논대죠. 그렇죠? 난 논다. 어떻게 논대요? 케이트와 함께 논대죠? 그렇죠? 언제 논대요? 학교 끝나고. 그렇죠. 방과 후에 난 케이트와 함께 논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3번 문제, 3번의 3번 문제는 사실은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답이 둘 다 될 수 있어. 근데 뜻이 달라집니다. After school 했을 때하고 after the school 했을 때 뜻은 달라져요. 근데 둘 다 가능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I play with Kate after school은 난 방과 후에 Kate랑 같이 논다라는 뜻이겠지만 I play with Kate after the school은 무슨 뜻일까요? 학교 뒤에서. 그렇죠. 학교 뒤에서 Kate랑 논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학교 뒤에서 왜 숨어서 놀지? 뭐 하길래? 계속해서 4번 My mother goes to goes to the work on weekend. Okay, my mother goes to the work on weekends. 의 뜻은 우리 엄마, 아니 내 엄마는 매일 걸으러, 아니 주말마다 걸으러 간다. 아, 걸으러 그렇죠. 야, 이 똑같아. 어, 이게 이걸로 보이냐? 이게 걷다, 걷기죠. 어? 워크의 뜻을 모르니까 중이 똑같아야 무슨 뜻이야? 일하다도 되고 여기 일하다란 뜻으로 쓰였겠어요? 여기 이 문장 속에 워크가? 이 뜻으로 쓰였죠. 이 뜻으로. 어머니께서 출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응? 일하러 가신다. My mother goes to the work on weekend. On weekends의 뜻은 주말마다. 주말마다 나의 어머니께서 일하러 가신다니까 무슨 goes to the work입니까? goes to work지. Go to school, go to bed 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갈 건 on weekends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죠? Every weekend. Every weekends야, every weekend야. Weekend죠. Every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복수 명사 오면 안 돼요. My mother goes to work every weekend. 주말마다 일하러 가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시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알려주세요. He goes to school by subway. 의 뜻은? 그는 학교를 간다.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타고 학교 간다. 좀 이따가 by subw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2번. They play baseball on the ground. 의 뜻은? 그들은 땅 위에. 제 물론 ground가 땅이란 뜻도 있지만 되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땅이란 뜻 그렇죠. 여기서는 경기장이란 뜻입니다. 그 운동장 됐습니까? 더가 붙었으니까 너 알, 나 알, 더입니다 이건.
걔들 그 운동장에서 야구해. 그래서 어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기 때문이다? 운동을 한다 라는 표현.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고 운동을 한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이고. 계속해서 3번. This is Baker goes to church on Sundays. Okay, Mrs. Baker goes to church on Sundays의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더가 없어야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베이커, 그렇죠. 일요일마다 예배 보러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교회에 라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신을 섬기러 간다라는 뜻인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4번. She teaches music at an elementary school. 오케이, she teaches music at an elementary school. 네, 뜻은 뭐고?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다. 그래서 teaches music 해야 되는 이유는? 과목명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by subw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by subway의 by subway의 뜻이 뭐니까? 지하철 타고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does he go to school? 그렇죠. Why does he go to school? Why가 어떻게 라는 뜻인지 선생님은 처음 알았습니다. Why가 어떻게냐? Why는 무슨 뜻이야? 왜? 이유 묻는 거다. 왜 학교 가냐고 묻는 거지 이건. 이거죠 이거. How does he go to school이죠. 알겠습니까?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형용사 대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어찌 부사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이에요? 어떻게예요? How does it 어떻게죠? 어떻게는 어찌이십니다. 어찌 학교 가니, 어찌 어떻게 같은 말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cus 16, there is what there are입니다. 우리가 미리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 뭐뭐가 있다인데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떤 단수명사냐 복수명사에 따라서 뭔가 규칙이 좀 달라지죠. 그쵸?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에 단수명사라는 얘기는 암만 길어봤자 It he, sh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은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바로 뭔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와 이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 라는 표현할 때 비동사가 필요한데 he, she, it과 함께 쓰는 비동사 is와 복수명사는 암만 길어봤자 day나 we나 you죠. 보통 da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니까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 단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복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표현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비동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맞은 거 넣고 우리말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Are there trees in your house? 그렇죠. Are there trees in your house?의 뜻은? 나무들이 당신의 집 안에 있는가요? 오케이, 그렇죠. Are there trees? 뭐 끊어읽기 순서대로라면 나무들이 있습니까? In your house? 너 당신의 집에는? 집에 나무가 있냐고 묻는데 여러 개가 있는지 묻고 있죠. 만약에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고? Yes. Yeah. 끝입니까? 또 물어봅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Yes, there are. Yes, there are trees in my house. 만약에 없으면 No, there aren't. No, there aren't trees in my house 하면 되겠죠.
Yes, there are. Yes, there aren't. 맞습니까? 지금 there is, there are 시컴 배우고 나서 뭐가 있다, 없다 표현을 모르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조금 멍청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 뭐냐? 이 자리에다가 day를 써놨는데 뭐 틀린지 모르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day가 오면 안 됩니다. Yes, they are trees 하면 그래, 그것들은 나무들이다. 저게 뭔지 물어봤을 때의 대답이지. 됐습니까? 있다, 없다에 정확 대한 건 they가 아니고 there are, there aren't, there are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There is a man at the door. There is a man at the door의 뜻은? 'There is a man at the door' 의 뜻은 'There is there'가 일단 뭐 뜻이 뭐야? 있다. 그럼 'There is a man' 하면 뭐겠어? 남자가 있다. 그다음에 'at the door' 문 앞쪽에? 문 쪽에 문에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문에 남자 한 명 있다. 'There is a man at the door' 맞습니까? 문 가까이에, 문 가까운 곳에 문에 남자가 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There is lots, lots of water in the bottle. There is there is lots of water in the bottle. 라는 뜻은? 'Lots of water'가 뭔데? lots of는 a lot of하고 같은 뜻이고 a lot of, lots of 무슨 뜻이야? 많은 물이 병 안에 있다. 오케이, 많은 물이 있다. in the bottle. 그러니까 좀 이따가 lots of에 대한 얘기 당연히 묻고 지나가겠죠? 대답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4번.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뜻은? 많은 꽃들이 정원 안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many에 대한 얘기도 짚고 넘어가겠죠?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There is lots of water in the bottle. 에서 lots of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a lot of, 문은 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냥 똑같으니까 much죠. 왜 much입니까? 셀 수 없는 물질명사. 그렇죠, 양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지 개수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자체가 없죠. 됐습니까? There is much water in the bottle. 오케이, 그러면 many에 대한 얘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긴 방금 해놓고 a lot of, lots of로 바꿔 쓰면 되겠죠? There are lots of flowers in the garden. 됐습니까? 잠시만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1, 2, 3, 4 짚고 넘어갈 거 있는데요. In the house, at the door, in the bottle, in the garden. 각각 뜻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your house가 무슨 뜻인데? 니네 집에. At the door는? 그 문에. In the bottle은? 그 병 안에, in the garden은, 그 정원에.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where는 어디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의미랑 당연히 잘 어울린다? 어디에 뭐뭐가 있다란 말과 잘 어울리죠.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뒤에는 거의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There is a concert here at 7. There is a concert here at 7. 의 뜻은? 콘서트가 여기에서 아예 콘서트가 있다. 끊어 읽기대로 하세요 그냥. 콘서트가 있다. 여기에 7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re에 대한 조사. 이와 같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뒤에는 거의 where와 when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콘서트 7시에 해요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거 있으면 늘 하는 루틴이 있죠. 그렇죠. 뭡니까? 칼질이죠. 어디에? 옷장 안에. 그 옷장 안에 누가 다? 많은 셔츠가. 누가 다는 붙이니까 누가 많은 셔츠가 뭐 한다? 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are many shirts in the closet. There are many shirts in the closet. 됐습니까? In the closet 무슨 뜻이고? 옷장 안에. 옷장 안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죠. 그 다음에 is가 아닌 이유는 얘가 얘기해 주고 있죠? 아니죠. 안 속네. 아이씨.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 Day니까. 자,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표현이냐면 누가 many shirts가 뭐한다? 있다. 어디에? In the closet.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Many shirts are in the closet 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은 뭐뭐가 있다라고 상대방에게 처음 알려줄 때 이런 표현보다는 there plus be 동사를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접시 위에. 누가 다? 소금이 조금. 약간의 소금이 약간의 있다. 소금이 있다. 오케이. 그럼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There is some salt. Salt. 그렇죠. on the dish 또 아니다 할까? where에 대한 대답 아. 또 붙었죠. 응? 아, there are 고쳐야 되죠? 아닙니까? 왜죠? 왜 there are가 아니고 왜 there salt. is죠? some salt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t과 어울리는 녀석 셀 수 없는 명사죠. water하고 똑같죠. 물질 명사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 묻네요. 어디에? 탁자 아래. 누가 다? 상자가 두 개. 두 개의 상자가 있니?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Are there two boxes under the table? 그렇죠. Are there two boxes under the tabl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wo boxes는 day니까 are 안 쓰고요. 그러면 만약에 상자가 없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No, they. No. There are. 그렇죠. day라고 했다가 어, 틀린 거 놓치셨죠. No, there aren't죠. day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No, there aren't 뒤에 생겼던 말. No, there aren't two boxes under the table. 그렇죠. No, there aren't two boxes under the table. 상자 두 개가 탁자 밑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꿨어라. 지금 there is much sugar in the tea는 무슨 뜻인데? 많은 슈가 뭔지 몰라요? 많은 설탕이 차 안에 있다. 오케이. 많은 설탕이 있다. 끊어있기 순서예요. 어디에? in the tea 그 차 속에는 그러니까 차가 너무 달달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근데 부정문으로 하라 했으니까 우리말로 무슨 뜻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은 설탕이 있진 않다.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tea. 그렇죠. 당연히 isn't 하면 되겠죠. 뭐.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tea. 그렇습니까? 그 다음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은 무슨 뜻인데? 그림이 아니, 그림이 있다. 어디에? 벽 위에. 그렇습니까? 자, 이거 on 있죠? on. on에 대해서 보통 이제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뭐 탁자 위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을 때 이렇게 놓여 있을 때만 on을 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죠? 벽에 붙어 있는 것도 on이고 심지어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도 on입니다. 그러니까 on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됐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있는 것도 on이고요. 벽에 붙어 있는 것도 on이고요. 뭐 탁자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도 다 on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이제 벽에 그림이 없다라는 말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isn't a picture on the wall. 그렇죠. There is no picture on the wall.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 bank around here의 뜻은 뭔데? 은행이 은행이 있다! 은행이 있다. 'round here' 모릅니까? 'round 주변에 근처에 'here' 여기 그럼 'around here' 뭐겠어? 근처에 있다. 이 근처에 여기 근처에 이 근처에 은행이 있단데 의문문으로 하 의문문으로 하라 했으니까 어떤 의미로 바꾸란 얘기고? 근처에 은행이 있냐? 은행 있니 이 근처에? 란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Is there a bank? Around here. Is there a bank around her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만약에 은행이 있으면 Yes, there is a bank around here. 만약에 없으면 No, there isn't. No, there isn't a bank around here. Yes, there is. No, there isn't.로 대답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다음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세요. 그럼 좀 이따가 분명히 내가 5에 밑줄 꺼놓을 것 같죠? There are five monkeys in the tree. 뜻은 원숭이 다섯 마리가 나무 안에 있다. 나무에 다섯 마리의 원숭이 다섯 마리가 있어요. In the tree. 나무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is a cat on the sofa. 뜻은 고양이는 소파 위에. 고양이가 없다. 소파 위에. 됐습니까? 네, 영어스럽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5란 대답 듣고 싶어. 잠깐만요. 5란 대답 듣고 싶으면 준비돼 있죠? 오케이. 오래간만이죠, 숫자? 오케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many monkeys are there in the tree? 그렇죠. There in the tree. 이렇게 보면 How many monkeys are there? 그래서 선생님 칭찬하는 게 이걸 한 덩어리로 봐준 겁니다. 몽키 잘 데려갔어요, 이제. 됐습니다. How many monkeys are there on the tree? There are five monkeys in the tre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무리 됐고요. 그러면 몇 가지 노트의 제목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시험 잘 쳐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형 시험 잘 치고 있어? 오늘 끝났어요. 신났겠네 지금. 놀러 갔냐? 음악 틀고 춤추던데. 어? 거실에서 음악 틀고 춤추던데. 시험 잘 쳤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영어 잘 쳤어. 야,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다들 중학생들이 다들 뭐 90점 이상 받고 있고. 늦게 온 친구도 10점 이상 이렇게 점수를 올리고 있는데 왜 1학년들은 없냐고 좀 잡아봐 좀. 자, 다음 파트 챕터 4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챕터 4를 할 때 너한테 제일 많이 할 얘기가 뭘 것 같아? 앞만 길어봤자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다가 I, my, me, mine, myself 라고 이렇게 썼어. 그치? 그치? 그러면 이 밑에다가 he를 쓰면 쭉 쓸 수 있죠? 뭡니까? he, his, him, his, himself 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she를 썼어.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I like her. Hers. 얘는 뭘 것 같아요? Herself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여기다 you를 썼어. You are. You. Yours. Yours. 얘는 뭘 것 같아요? Yourself. 그렇죠. Yourself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쓸까?
일단 얘랑 같은 급인 거, he랑 she랑 같은 급인 거 하나 빠졌는데. It is 그것의 아 이것도 it's 아 안 속네. 아씨 속일라 그랬는데. 그럼 it 얘는 없고요. 사물은 또 다른 사물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뭘까? itself 이렇게 합니다. itself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쭉쭉 된 거 같고 1인칭 받고 2인칭 받고 3인칭 단수들 다 봤으니까 이제 뭐 뭐 할까 이제 말해 뭐 쓸까? there 아 they they 있었어 그래 그러면 they there them them there oh there's there's 어 얘는 themselves themselves themselves야. 좀 이따 만나겠죠. 됐습니까? themselves. 됐습니까? 자, 하나 빠졌는데. 그렇죠. 그럼 we our us ours 얘는 뭐고? 그렇지. 오, ourselves. 그리고 있죠. you 있죠. you. you는 계속해서 단복수 구분을 안 하다가 제기대명 이걸 보고 제기대명사라고 하거든요. 무슨 무슨 self, selves 붙은 거. 그러니까 너 자신은 yourself인데 너희들 자신들 할 때 드디어 단복수를 구분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 yourselves. 됐습니까? 오케이. 푸 소리 나는 게 여럿이 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부즈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적용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할 건데요. 아, 나 이거 자꾸 막 틀리면 얘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not 하고 아무 관계 없어. 됐습니까? one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딱 보면 이제 지시대명사 방금 얘기했던 이거 이 표를 암기하는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18에서는 뭐를 얘기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포커스 17에서 it이 나오고요. 이때 그것이란 뜻이다라고 얘기를 막 해. 근데 갑자기 포커스 18에서는 또 it이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근데 하면 알겠죠, 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니네 형도 이번에 시험 쳤는 범위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it이 니가 중3 때까지 몇 가지 it을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 다섯 가지 it이 있어. 뭐 미리 예방접종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뭐 I bought 이렇게 다섯 가지 it을 다 보여드릴게요 미리. 여기 있어요. 이런 it도 있고요. 두 번째. 자, 이거부터 먼저 하자. 선생님. I bought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it 없는데요? it 없는데 왜 여기 나왔지? 그렇죠. 여기서 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아, 버러브. 나 책 샀는데 그 책은 재밌어. 됐습니까? 그래서 더 북을 안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포커스 10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야? 17인가? 거기서 얘기할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포커스 18에서는 이런 it에 대해서 할 거예요. It was cold last night은 뭔 소리예요? 어젯밤에 추웠다죠. 그렇죠? 어젯밤에 추웠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뜻 없는 it이야. 아무 뜻 없는 it.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뭐 되게 거창한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무 뜻 없는 it이란 말이에요. 아무 뜻 없는 it은 이와 같이 날씨를 얘기하거나 it was sunny, it was rainy this morning, 오늘 아침 비 내렸어 뭐 이런 거. 또는 뭐, it's 9 o'clock, 9시다 이런 것들. 그것은 9시다라고 하지 않죠. 시간을 얘기한다든가. 이럴 때 아무 뜻 없는 it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쯤 이런 it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It was easy easy to solve the problem. It was easy to solve the problem. 무슨 뜻일 것 같아? 쉬웠다. To solve the problem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푸는 건 쉬웠어.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것도 위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다른 이식이긴 한데 공통점은 있어. 둘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 뜻이 뭐라고? 쉬웠다. 뭐가 쉬웠는데? To solve the problem 하는 그 문제 푸는 것은 쉬웠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뜻을 과주어라고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어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주어의 길이가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길죠. 영어는 동사가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동사가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항상 누가나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동사가 문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등장시키고 싶은데 주어가 있다고. 원래 이 문장은 뭐였단 얘기냐면요. 'To solve the problem was easy' 이 문장이었어.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쉬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엄청 뒤에 나오죠. 아, 안 되겠다.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려면 네가 뒤로 가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장에 주어가 없어. 아, 그럼 주어가 없어지면 이건 문장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아무 뜻 없는 아무 뜻도 없고 짧은 거 하나 여기 갖다 놓자 이릅니다. 그쵸? 그래서 뜻도 없고 짧은 거 하니까 생각난 게 얘야. 아, 그래? 짧네. 아무 뜻. 동네북 아니에요. 동네북이네요. 맞습니까? 이런 거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조금 뭐그 다음에 남았는 건 제목만 얘기했고요. 감옥적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가주어도 있고 감옥적어 it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에 이렇게 총 다섯 가지 it이 있고요. 이 녀석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 너는 1학년이니까 어디까지 배운다? 요거 두 가지를 배웁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뭐였었냐면 자, 그리고 이 제목 붙인 것도 난좀 불만이야. 이걸 자꾸 학생들한테 인칭 대명사라 그러니까 한자 좀 하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인자가 혹시 사람 인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꾸 이거 사람 대신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닌 것도 인칭 대명사로 남만 길어봤자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름이 일본 놈들이 인칭 대명사라고 지들 마음대로 지은 거고 우리가 그걸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사람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예정이고요. 선생님이 자꾸 큰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전체 문법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는 게 문법을 공부할 문법은 뭐 너한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좋은 점은 끝이 있다 그랬어. 문법은 끝이 있다. 단어 공부라든지 뭐 독해 학습이라든지 듣기 이런 것들은 끝이 없어. 맞습니까? 만약에 네가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살 거라 그러면 단어랑 읽기랑 듣기, 말하기 이런 건 계속해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하루 종일 듣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도 자꾸 단어를 자꾸 안 쓰다 보면 까먹어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학습, 뭐 듣기 학습, 말하기 학습, 읽기 학습 이런 건 끊임없이 해줘야 돼. 하지만 문법은 난 새로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어. 끝이 있는 게 장점이라 그랬습니다. 다만 단점은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른다 했어요.
됐습니까? 수학하고 비슷하다 했습니다. 덧셈 뺄셈 모르는 친구가 곱셈 나눗셈을 이해하기는 힘들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1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낫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미리 살짝 얘기하면요. 저거 포커스 19에서 내가 이 두 문장을 보여주고 뭔가를 얘기해 줄 건데요. 전혀 다른 표현을 한 두 가지 문장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ave to는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파인드가 뭔 뜻이죠? 파인드 찾다죠. 오케이. 일단 I lost my umbrella는 똑같네요. I lost my umbrella. 뭐 했답니까?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 우산 잃어버렸죠. 그런 다음에 I have to buy. have to가 해야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have to buy는 사야만 한다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와야 되냐면 얘가 와야 돼. I have to buy one. 됐습니까? 근데 여기도 똑같이 나는 우산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이번엔 I have to find 했으니까 이번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거 찾아야만 한다고 했죠. 그럼 이때는 얘가 와야 되고요. 됐습니까? 얘는 뭐 대신 온 거냐면요.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buy an umbrella야. 근데 여기에 is은 뭐 대신 왔을까요?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find the umbrella. 됐습니까?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내가 우산 잃어버렸는데 사야만 되겠다는 거는 앞에 얘기한 것과 동일한 걸 사는 겁니까? 아니면 종류만 갖고 불특정한 것 중에 하나를 사겠다는 겁니까? 불특정한 것 중 하나.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이거? 우리가 어가 사용되는 세 가지를 배웠는데 one, 불특정한 하나, 그 다음에 every 중에서 뭡니까? one every, 뭐야? 불특정한 하나죠, 불특정한 하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have to find, 찾아야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뒤에 나오는 우산은 앞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를 쓰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아까 그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요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조금 바꿔볼까요? I lost my books. 얘도 똑같이 갑자기 선생님이 무슨 명사로 바꾸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명사야?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요. 복수 명사로 바꿨죠. 아까는 단수 명사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하라 그럴 때 얘는 뭐랑 뭐를 it하고 one은 바뀌어야 되는데 뭐랑 뭐 중에 고르라고 할 것 같아? they 목적격인데 they냐? 됐습니까? ones가 있어. ones. I lost my books. I have to find them과 그 다음에 여기도 ones 중에. 자, 나는 이번에는 나의 책들을 잃어버렸죠. 그럼 나는 사야만 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나온 그거겠어?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거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I have to buy ones 해야 되는 거고 ones는 뭐 대신 왔다? 정신 차리고요. books 대신 왔고요. 그다음 I lost my book. 난 책들 잃어버렸어. I have to find them이고요. them은 뭐 대신 왔을까요? 더, 그렇지. 북스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부정대명사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제기대명사는 아까 전에 했던 무슨 무슨 셀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대명사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암만 길어봤자다. 앞에 나온 명사 대신에 다시 쓰는 걸 보고 대명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인칭 대명사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야. 인칭 대명사도 대명사의 하나인데 앞에서 다 다뤘어요. 그쵸? 이거 막 하면서 인칭 대명사랑 인칭 대명사만 배운 게 아니고 같이 뭐도 배웠어? 기억이 안 나시죠? 그쵸? 비동사 같이 배웠죠.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라는 파트에서 인칭 대명사는 다뤘습니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가 있냐? 지시 대명사라는 게 있단 말이지.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이것들, 저것들. 알겠습니까? 초딩들한테 뭐 디스하면 디스, 초딩들한테 이렇게 디스하고 데스를 비교하면서 이릅니다. 야, 디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야? 가까이에 있는 단계. 그렇죠. 데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야? 멀리에 있는 단계.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그러면 여러,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뭐야? 디즈. 멀리 있는 여러 개. 도즈. 그래서 디즈의 뜻은 이것들이고 도즈의 뜻은 저것들인데 얘들 둘 다 똑같이 앞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디스, 댓, 디즈, 도즈고요.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는 이게 not과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불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뭐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사야 되겠다 할 때는 I have to buy the umbrella. I have to buy an umbrella. I have to buy an umbrella. 그러니까 an umbrella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One. 됐습니까? 그 외에도 another, other 같은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n umbrella, the umbrella 대신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an umbrella 대신에 one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물은 셀프입니다 할 때 그 셀프들. 됐습니까? 자, 제기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뭐, 이 파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대표적인 대명사는 어떻게 쓰이는가. 아, 참. 그리고, 이 대시 참 골치 아파요. 대시. 대시 왜 골치 아프냐면, 대시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총, 여덟 가지 종류의 대시 중학교 때 배울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네. 총 여덟 가지 대시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대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운 저것이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이고 다 쓰기도 힘드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대시를 모두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놀래. 잘 따라오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것이란 얘기. 그러니까 대시 고등학교 가서도 널 괴롭히고 있을 거야. 근데 잘 나한테 잘 배워놓으면 하나도 안 괴로울 거고요. 아이고 뭐 개꿀이네 할 겁니다. 자, 다양한 종류의 대명사 중에서 대표적 지시 대명사 손가락질하는 느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this와 이것 this 이것들 these고요. This is my book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책이 몇 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한 권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 여기에 가까이에 여러 권이 있는데 이게 다 내 거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비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se is my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e. 아, 일단 얘 are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These are my book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군데나 고쳐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이런 거 무지하게 따지죠. 됐습니까? 한 권이면 This is my book이지만 These are my books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that is your book이죠. 근데 저것들이 너의 책들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Those are your books. Your books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아까 전에 그래서 these하고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뒤에 are가 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명사도 무슨 명사가 와야 된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 다음 비인칭 주어,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it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 it 핵심만 얘기하면 뭐라 하면 안 된다? 이라고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칭 대명사 it 할 땐 그것이었어. I like it. 난 그것을 마음에 들어한다.
하지만 날씨, 시간, 계절, 날짜, 거리, 명암이 뭐냐 하면요, 밝고 어두움을 명암이라 합니다. 명암이 아니에요. 밝고 어두움. 그래서 지금 날씨 표현 예문으로 했죠. It's sunny. 맑다, 화창하다. It was rainy this morning, but it is sunny now. 하면 되겠죠. 오늘 아침 비 내렸죠? 몰랐어요? 몰랐어요. 헐. 오늘 뭐야, 옹클이었어? 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9시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It's 9 o'clock.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너한테 What season is it? 이라고 물었어. What season is it? 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What season is it now? 어? It's spring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What date is it? 이랬어. What date is it? 그러면 It's April 29th 안 되겠죠. 맞습니까? 날짜 물어보는 건 뭐라고요? What date is it today? It's April 29th.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요일을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지? 요일은 뭐죠? 무슨 요일이니는 뭐겠어? Day. 내가 너한테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What day is it today? It's a Thursday 라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이라고 물었어.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How far가 무슨 뜻일까? 얼마나 멀리? 얼마나 멀니? 아.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그러면 it is 3km from here 하면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어? 아니. 2km인가? It is 2km from here. 그 다음에 It's dark 하면 뭘까요? It's dark. 어둡다. 어둡다. 그것은 어둡다가 아니고 그냥 어둡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빈 이런 거 표현할 때 전부 다 날씨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 How is it today? 라고 묻죠. How is it today? Is it 있네. Is it 있네. How is it today? 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시간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What time is it? 그것도 it 있네. What time is it? It's 9 o'clock. 그 다음에 계절을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고요? What season is it? 거기도 it 있네. 그러니까 지금 봄이니까 대답이 뭐다? It's spring. 그것은 봄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What date is it? How far is it? 그 다음에 it's dark. 이런 것들을 보고 비인칭 주어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was은 뭐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쓰는 거, 더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됐습니까? 불특정한 뭔가 불특정한 한 개면 원이고 불특정한 여러 개면 원스를 써야 된다.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그 외에 another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문으로 들어놓은 거 보면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가 없는 거다. 더가 없는 거. The umbrella도 아니고 the books도 아닌 상황. 됐습니까? 그래서 I don't have a watch. 시계가 없다 그랬죠? 그럼 I need the watch야. I need a watch야. I need a watch. 그렇죠. 됐습니까? 시계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앞으로 만약에 내가 가서 어디 산다 사게 된다면 그건 the watch를 사는 거야. a watch를 사는 거야. Watch. 그러니까 a watch는 이 상황에 I need a watch가 맞고 뭐는 될 수가 없다. the watch가 될 수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it이 아니고 one을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I need it이 아니고 I need one.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막 별거 아닌데 이 자리에다가 가끔씩 이런 문제 덜커덕 내요. 그렇죠? I
그리고 다음 문장 중, 다음 표현 중 어색한 거 고르세요. 이런 거 넣어놓으면 I don't have a watch, I need it 하면 뭐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얘는 지금 바꾸면 뭐가 됐고, 아니,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풀면, 근데 이 상황에 I need the watch, 난 그 시계가 필요해 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면 아무 시계나 상관없으니까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당연히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it이 아니고 뭘 써야 된다? one을 써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 이렇게 it이 있으면 틀렸다는 걸 알고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별거 아닌 문법 같은데 가끔씩 고등학교 시험 문제 덜커덕 나와요. 다음 중 1, 2, 3, 밑줄 친 1, 2, 3, 4, 5 중에 틀린 걸 골라라 해놓고 it에다 밑줄 딱 꺼놔. 원이 뭐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 아까 나왔던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거 뭐 하나인데 이 자리에 it이 왜 있어? 이 원으로 고쳐야지. 됐습니까? 뭐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이거 바로 시작 부분에 나오네요. 조금 자 일단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 She loves herself 라고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She loves her 라고 하면 동성연애를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she loves her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여자 한 명이 어떤 또 다른 여자 한 명을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표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조금 뭐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뭐 다음 중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 두 문장 중에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은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 중 어떤 남자가 또 다른 남자 한 명을 킬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가 뭐 했다는 얘기인 거야? 자살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제기적용법입니다. 자, 뭐라 설 돼 있는데요. 자, 제기적용법에 대해서 일단 첫 개념을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개념을 잡아보면, 동사의 목적어. 됐습니까? 동사나 전치사.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동일할 때는 제기대명사를 써야지. 이거 뭐야? 지금 이제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표현하고 싶으면 이걸 써야지. 이렇게 하면 살인을 저질렀다는 표현이 된다라는 지금 이게 지금 킬이 동사죠? 동사의 목적어인데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주어 자신이라면 됐습니까? 이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했을 경우 문장의 주어에게 이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제기대명사를 써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제기적용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she loves herself에서 이 녀석 없어도 될까 안 될까? 없어도 없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기적용법일 때는 생략 불가죠.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얘는. 됐습니까? 자, 그 밑에 강조적용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강조적용법. 주어 또는 목적어를 강조할 때 쓴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옆에 예문 보면 she herself cooks dinner가 무슨 뜻이래요? 그녀는 저녁 식사를 직접 요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문장에서 herself의 뜻이 밑에 해석 중에서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녀는 직접. 그러면 아 herself가 요 뜻입니까? 그러면 she는 무슨 뜻이죠? 어? herself가 이 뜻이면 she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밑에 해석에서 그래서 herself가 여기에서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직접
이 뜻이겠죠? 그럼 얘 없애볼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다 전달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되었어요. 되었죠. 그렇죠? 자, 따르게 접근을 해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이 위에 거 먼저. 이 대답 듣고 싶은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Who does she love? Who does she live? Love. She loves herself.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요? What? I will. How? 그렇죠. How? How does she cook dinner? 이렇게 묻겠죠. 그냥 어떻게 저녁 식사 요리하니? 어떻게 요리한다고? 어찌 요리한다고? 직접 요리한다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뭐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나요? When? Where? How? Why? Why에 대한 대답이면 뭐다? 어찌? 그걸 학교 버전으로 뭐라고요? 부사. 됐습니까? 부사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잡고 가야 되겠네요. 문장에서 생략할 수, 그러니까 문장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생략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 주, 동, 목, 보입니다. 주, 동, 목, 보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네 가지를 보고 뭐라 그런다?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영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주동 목보고요. 자, 얘는 공통점이 있어. 주동 목보는 전부 다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이게 지금 이거 목적어거든요. 후에 대한 대답이죠. 주동 목보는 전부 다 무슨 시야?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야. 됐습니까? 문장 속에 이미 자리 잡은 명사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틀린 문장이 된다. 알겠습니까? 리모컨이 왜 안 되죠? 배터리 다 됐니? 됐습니까? 동사만 동사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보호를 뭐를 보호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말엔 보호가 없어서 학생들이 보호를 잘 이해 못하는데 내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 얘기해줬는데요. 보호, 그렇죠. 역시 한번 설명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얘를 보고 이 문장에 보호라고 하거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e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죠. 그렇죠. 자, 보호는 두 가지 보호가 있다 했습니다. 얘도 보호죠. 얘 무슨 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란 뭐가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그 형용사를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것이 다 되고 있죠. 것이 다 될 때 이 것을 보고 무슨 보호라고 하겠다. 이번에는 명사 보호라고 하겠죠. 우리말엔 보호가 없어요. 우리말 문법에는. 됐습니까? 대신 뭐 국어 시간에 서술어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아, 공부를 안 하는 친구구나. 그렇죠. 국어 시간에 네가 벌써 중1이면 초등학교 때 서술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말에는 동사라는 우리말 문법엔 동사라는 문법도 사실 없어요. 우리말 문법엔 동사라는 문법 대신에 뭐냐 하면 그 서술어라고 하는 문법이 있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보호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조조정법은 무슨 시기 때문에 부사이기 때문에 어찌 시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면 she herself cooks dinner라고 표현해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모두 전달한 거고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She cooks dinner 해도 상관은 없다. 됐습니까? 다만 어찌 요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 직접 요리한다. 그래서 예를 보고 왜 강조적용법이라고 하냐면요, herself가 하는 일이 she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포커스 17,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지시대명사는 손가락, 지시대명사는 손가락으로 가, 뭐 이거, 이것들, 저거, 저것들 이런 느낌의 대명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가깝거나 멀리 있는 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객관적인 거리가 있는 게 아니야. 뭐 3m 이하면 가까운 거고 3m 이상이면 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느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뭐 자기가 뭐 가깝다고 느끼면 디스라고, 뭐 5km 밖에 있는 거 디스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보통 이제 디스는 소개할 때 많이 씁니다. 소개할 때 디스나 댓은 보통 이제 소개할 때 많이 쓰는 게 this is my father 이런 식으로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하고 this에 대한 얘기했고요. 뭐 this는 안만 길어봤자 다시 얘기하고 싶을 땐 is이니까 뭐 당연히 is고요. this는 day니까 are랑 같이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마찬가지고요. that, those에 대한 얘기입니다. that is your cap, those are your caps.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caps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these든 those든 전부 다 복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복수,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과 함께 사용된다는 거. 수를 조심하세요. 이거 s 빼놓으면 별로 티도 안 나지만 분명히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어 자체가 단수 복수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단수 복수에 대해서 엄격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파고드는 문제를 좋아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is this라고 물었을 때는 뭐, 아, 여기에 뭐냐 하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뭘 하고 뭘 해야 된다. 암만 길어봤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다음 대화를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뭐 A랑 B랑 대화를 하는데 A가 여기 있는데도 되면 Is this your book?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가 B가 Yes. 이거 잘못된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맞을 것 같은데 틀렸단 말이야. Is this your book? Yes, this is my book 하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얘를 뭐로 바꿔야 된다? 이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습니까? 이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반드시 is로 바꿔줘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is this your bag? Yes, it is my bag. No, it isn't my bag. Are these your pants? Yes, these are.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Yes, they are. No, they aren't my pa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옆에 이 부분도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제 this하고 that에 대해서 뭐를 추가 설명했냐면요. This is my book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될까? This book is mine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이 this하고 이 this는 생긴 건 똑같지만 문법적으로 조금 다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앞만 길어봤자 얘를 뭐로 할 수 있어? is로 바꿔도 되죠. 얘 is로 바꿔볼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북을 꾸며주는 형용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얘를 보고는 지시 대명사라 그러고요. 얘를 보고는 북을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his가 북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this는 지시 형용사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tha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this cake is delicious 이렇게 얘기했을 때 this를 it으로 바꿨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합쳐서 it이 되는데 명사를 포함해서 this가 cake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는 지시 형용사라고 부른다라는 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줄여 쓰는 거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this is, these are, those are는 줄여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얘를 줄여 쓰지 않는 건 당연해 보여. S가 이렇게 점을 사이에 놓고 연달아 있는 거 되게 어색하게 생겼습니다. This is, 발음도 이상해요. This is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발음상 안 되는 거고. Deezer, Deezer, 이게 Deezer 같잖아. Deezer 같이 보이잖아. 상대방한테 Deezer 이러면 기분 좋겠어? Deezer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막 싸움 나겠죠. 멱살 잡을 거 아니야. 그렇죠? Deezer her skirt 이러면 디저라 그녀의 치마들아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하겠죠. 됐습니까? 도잘 안 되겠죠. 도잘 디저 도잘 없습니다. 특히 디저 없습니다. 디저라 이거 들리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이는데요. 비의 2번에 보면 보어링이 보이는데 여기에 조사 활동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기도한. 오케이, 보어하고 됐습니까? 보어가 무슨 씨니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보어가 동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두 번째 녀석 말고 세 번째 녀석 Bored의 선단변신, bored, bored 중에 세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는데 bored는 것도 될 수 있고 bored하는 중인도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중에 뭐뭐 하는 중인일 때 둘을 비교해 주세요. 됐습니까? 어쨌든 뭐 boring하고 bored하고 bore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ose girls are, those girls이 어쩌고저쩌고 저 남자는 변호사고.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변호사가 영어로 뭔 것 같아? 로이어겠죠, 로이어. 로이어.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 가면 이제 어떤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변호사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랑 누구랑 싸워요? 법정에서 검사. 그렇죠? 검사랑 다투죠. 그렇죠? 그럼 이 둘의 말을 듣고 누가 판단을 내려요? 판사.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는 알았으니까 판사랑 검사가 영어로 뭔지 조사해 오세요. 지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판사와 검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은 내 친구다. 이 사람은 내 친구다. 몇 명 소개하는 것 같아? 한 명. 저 게임들은 재미있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interesting 나오면 내가 뭐 조사하라고 할 것 같아 혹시? 반대. 반대? 뭐 반대말 할 수도 있겠고. 반대말도 좋고. 내가 궁금한 건 interesting과 interest와
인터 러스 티드의 관계겠죠. Interesting, interest, interested. 뭐 interesting이든 interested든 전부 다 기본은 interest. 그리고 interest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어떤 품사로서 조사를 해봐야 돼? 어떤 품사로서의 의미를 조사해야 돼? 동사로서 조사해야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interested는 몇 번째 녀석을 조사해야 돼? 세 번째. 세 번째. 됐습니까? interesting은 둘 중에 무슨 뜻일 때 것이야, 는 중이야? ing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는 것 아니면 는 중이잖아. 둘 중에 뭐에 대해서 조사해야지 셋을 비교할 수 있어? 는 중. 는 중. 됐습니까? 뭐뭐 하는 중을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현재 분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를 학교에서 뭐라 그런대요? 과거 분사. 자,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분사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데요.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뭐 interesting 게임인지 interested 게임인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리고 I am interesting인지 I am interested인지 이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그래서 포커스 18 비인칭 주어입니다.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 it이 아니라 또 이거를 문법적인 용어를 빼고 의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을 가지네 말고 그것이 아니네에 대해서 하겠단 말입니다. 아무 뜻 없는 다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 it 해놓고 부제목 부제목은 아무 뜻 없는 it에 대한 얘기를 하겠단 말입니다. 해석하지 않는 i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인칭 주어 is은 오늘 화창하다는 걸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It's sunny. Okay. 시간 물어볼 때 뭐고? What time is it? 했더니 지금 4시 반이니까 it's 6:30. 31분이니까 31. 됐습니까? 계절을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고?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날짜를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고? What date is it? 한단 말이죠. 그렇죠. What date is it? 그 다음에 요일을 물어볼 땐 뭐라 그런다고요? What day is it? 하고요. 그 다음에 어둡다. It's black이야? It's dark.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5km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It's 5 kilometers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 잘 됐습니다. 이때 it은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가 배우는 총 배우게 될 총 다섯 가지 it 중에 이제 두 번째까지 쌓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It's rainy today. 날씨죠? 그쵸? 그래서 rain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summer now 에서 summ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It's Monday today Monday란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It's 7km from my house to the school 에서 7km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It's 8 o'clock 에서 8 o'clock 듣고 싶어 It's September 23rd 에서 September 23rd 뭐라고? 뭐라고 읽는다고? September 23rd가 무슨 뜻이야? 23일 어? 그래 23일이지 몇 월 23일? 9월 23일이지 똥강아지야 응? 알겠습니까? In September 원래 옛날에 September는 7월이었어 원래는 이 September 할 때 SE 보이고 이거 7의 흔적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7월이었는데 이 로마의 그 황제들이 자기 이름을 먼 후세에도 남기고 싶었어. 그래갖고 지 이름을 월 이름에다가 끼워 넣었어. 그게 누군지 알아? 두 명이 끼워 넣어서 지 이름을 한 명은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몇 월 달에다가 지 이름 넣었을 것 같아? 7월에 지 이름 넣었지 어? 그래서 7월이 영어로 뭐야? 줄리어스 시저라니까? 그래서 7월의 이름이 뭐야 영어로? 줄라이라고요 어? 그리고 또 로마 황제 한 명이 또 줄리어스 시저 이러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September는 8월이 됐는데 어? 원래 7월에서 하나 끼어들어갖고 원래 7월이 8월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로마 황제 한 명이 더 아 나도 줄리어스 시저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하면서 지 이름을 끼워 넣었어 그 황제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였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지 이름을 몇 월 달에다 넣었어? 8월에 넣었어 그래서 오거스트 8월이 된 거. 그래서 September 원래 7월이 9월 됐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10월이 영어로 뭐야? October. October죠. 문어가 영어로 뭐야? 예? 문어. Octopus. Octopus. 퍼스는 발이란 뜻이고요. 문어 다리 몇 개야? 6개. 아, 곤충입니까? 그럼 옥토퍼스는 발이 8개 달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10월이 됐냐면 줄리어스 시저하고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월 이름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똥강아지가 됐습니까? It's dark outside 이거는 이제 조금 묻고 답하기 좀 어렵긴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outside란 대답 들어볼까? 됐습니까? outside 무슨 뜻일 것 같아? 밖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지금이 한 겨울이었으면 It's dark outside겠지 이 시간대쯤이면 그렇지 6시 반 6시 40분이니까 그렇지 근데 안 그렇네 이제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Rain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Rainy 뜻이 뭐고? 비 비입니까? 그러면 Rain은 실직이네 얘가 비 또는 비오다 라는 뜻인데 그럼 레이니가 비란 뜻 하면 얘는 이제 없어도 되겠다 레이니가 비가 오는 중에 이런 거 있지 그렇지 레이니가 비동사 앞에 왔다는 얘기는 레이니가 무슨 시일 가능성이 레이니 데이 한번 볼까 레이니 데이 레이니 데이 그럼 it's rainy는 뭐겠어 비 온다겠지 비 온다 그럼 얘 어떤 시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부르면 돼 영어로 어떤이 뭡니까? 이 단어는 어떤이란 뜻도 있고 어찌란 뜻도 있죠 How is it today? 하면 되겠죠? 또는 How is the weather to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 How is it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mm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summ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언제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지금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지금은 무슨 계절이냐라고 물어봅니까? What season is now? 아 묻지 않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그렇죠? 뭐라고 묻겠다? What season is it now?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Monday란 대답 듣고 싶어. It's Monday today.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 거다? What? 여기 이거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What day is it today? 웃음이 나오지? 어? What day is it toda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to the school? 뭐라고요? How far is it? 뭐라고요? How far is it from house to the school? 난리 나고 있네. 정신 안 차리지.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to the school? How far is it your house? 계속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to the school? How far is it from your school. 뭐라고요?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to the school? 네, 뭐라고요? How far is it your 뭐라고요? 역시 이건 반복이야. 뭐라고요? 예, yeah, how far에 대한 대답으로 갈 수 없고 it is는 is it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 맞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to the school? 음? How far is it? How far is it? 가장 핵심 표현.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from A to B. From A to B가 뭐겠어? A부터 B까지겠지.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How far is it? From 니네 집 your house 학교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8 o'clock when what time is it? 아까 다 설명할 땐 뭐 듣고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8 o'clock. September 23r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다가? What date is it? 뭐라고요? What date is it? What date is it? It's September 23rd. 됐습니까? 그 다음 outside란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it dark?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어디가 어둡니? Where is it dark? It's dark outside. Where is it dark? It's dark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summer? Summer 듣고 싶어? What season is it? Now. 7km 듣고 싶어?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Rainy. How is it today? Monday. Monday. What day is it today? 8 o'clock. What time is it? September 23rd. How I
What date is it? Outside. Where is dark? I where is it dark? 엄청 안 하죠. 이래갖고 언제 끝냅니까? 오케이. 그에 반해서 비인칭, 아, 인칭되면서 is은 그것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단수의 명사를 대신한다. 더가 붙어 있는 거. I play baseball, I like it. 그래서 I play baseball, I like it, I like it 해서 is은 뭐 되셨어요? Baseball. I like baseball. 됐습니까? 앞에 나왔던 것을 대신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봅니다. 지나갑시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형광벤치라는 거 대답할 수 있는 거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됐습니까? 스프링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나인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튜즈데이. 자, 그 다음에 A의 4번에는 사전에서 테이크의 다양한 의미를 최소한 스테이크의 다양한 의미 4가지 정도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에서의 의미 1가지 됐습니까? 사전에 테이크를 다음 사전이나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시고요. 네 가지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7번에는, 뭐, 10km다. 10km예요. 라고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지하철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지하철까지 얼마나 먼가요? 그랬더니 여기서 지하철까지 10km입니다 라는 대답을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 생각해 보시고요. It's bright here, it's windy today, it's hot in summer, it's my birthday today, it's August 23rd, it's 6 o'clock now. Okay. 그 다음에 오늘은 3월 1일이다. 여기에 일본 표현할 때 today라는 말 쓸까 말까? today라는 말 써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today가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까지는 4시간이 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4x 하면 되겠죠? 4시간이니까. 됐습니까? 그쵸? 맞죠? 4시간이니까 4x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부정대명사 1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 뭐 어 플러스 단수명사를 써야 할 상황 또는 어 플러스 단수명사는 이거 대신에 원을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는 더가 없는 복수명사 더가 없는 복수명사 대신에 뭘 쓴다? 원즈를 쓴다. 그래서 더 플러스 단수명사는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더 플러스 비교죠. 비교 더 플러스 단수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더 북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bought books 말고 더 플러스 복수명사 더 플러스 복수명사 참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뒤에 단수명사 오는 거 아니야? 더 books 돼 안 돼?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데이죠. 원스가 아니고. 뭔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원을 써야 하는 경우와 it을 써야 할 경우, 그 다음에 once를 써야 할 경우와 day를 써야 할 경우. 물론 day는 상황에 따라서 them이 될 수도 있고요, there가 될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not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one은 사실 풀면, one을 풀면 a 플러스 단수명사, 난 원수는 더가 없는 복수명사라고 했으니까 불특정한 거를 뭔가 한 개를 처음 얘기하거나 여러 개를 처음 얘기한다, 상대방에게 처음 그 어떤 물건을 들이 뭐 등장시켜서 얘기한다, 뭐 나 어제 책을 한 권 샀는데 그걸 잃어버려 갖고 나는 하나 사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또 하는 거죠. 네, 부정대명사 원은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의 것을 가리킬 때 쓰며라고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뭐가 안 붙어있다? 더가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같은 종류의 것이란 얘기가 더가 붙어있지 붙일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더를 붙일 수 없는 복수명사는 원스를 쓰고요, 더를 붙이는 복수명사는 day 또는 them으로 바꿔 써야 되지 once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 need a watch. Can you lend me one? 오케이. 일단 I need a watch 뭐라는 얘기야? 나는 시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쵸? 난 시계 필요한데 Can you lend me one?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Lend 뭐하다? 빌려주답니다. 오늘은 무엇을 준비하여 오셨나요? 다 했습니까? 오, 짱. 됐습니까? 그러니까 Can you lend me a watch지 Can you lend me the watch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난 시계가 필요한데 뭐 난 특정한 빌리는 놈이잖아. 지금 이 말을 하는 놈이 빌리는 놈이 찬밥 도움밥 가립니까? 아니면 아무 시계나 상관없는 겁니까? 아무 시계나 상관없는. 그렇죠. 난 그 시계 빌려줘 할 수도 있겠어.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더를 쓰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찬밥 도움밥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특정 시계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더를 붙일 수 없고, 그래서 어 와치는 더 와치가 아니니까 it이 아니고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된다? it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have red gloves. 내가 빨간 장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e wants the same once. 그녀가 똑같은 빨간 장갑을 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녀가 내 거 뺏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놔 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는 them이 되는 거죠. The same once가 아니고. 하지만 동일 종류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여기 더가 안 붙었죠. 그래서 one이고 once인 겁니다. 더를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 여기 더가 있는데요. 자, 이 더는 same이 워낙 더를 좋아해. same의 뜻이 똑같으니거든요. 근데 얘는 동일한 물체를, 이 더는 얘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얘가 하도, 그러니까 얘 되게 특이한 형용사. 원래는 형용사가 더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말, 그러니까 she wants same once 하면 뭔가 입이 허전한가 봐. 더 same 앞에 더를 붙여주는 거 그렇게 좋아해. 말 버릇 때문에 나온 거지 동일한 것, 그러니까 그 뭐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더를 쓰는 이유 중에서 뭐랄까 좀 색다른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얘는 더 same, 더를 좋아하는 애들이 좀 몇 개 있어. 뭐 the only 이런 애들, 유일한 뭐 이런 거, 형용사인데 더 데리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어. the only, the same 이런 애들은 더 same은 더를 데리고 다니는 버릇이 있더라. 뭐 그 규진이도 그렇잖아. 어 그 화장실 혼자 가기 무서워가지고 형 데리고 다니잖아. 아닙니까? 이제 끊었습니까? 몇 살 때까지? 응? 몇 살 때까지? 형아야 화장실 가자 똥말이 없다. 몇 살 때까지였어요? 기억 아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럼 형이 잘 해줬어요? 아 기억도 안 납니까? 와 저 형이 참 친절하게 해준 건 다 까먹죠 그냥.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을 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이게 뭔가 대화가 어색하고 곤란할 때 이런 걸 잘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요. Do you like the dress? 했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앞에 뭔가 대화가 더 있었어. 중간에 잘라온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을, 뭐 B가 뭐 나 어제 드레스 샀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앞에서. 그래서 I bought a dress yesterday 했어. 그랬더니 A가 Do you like the dress? 어, 그 드레스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Yes, I like it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it은 지금 it은 여기에 원이 못 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더 때문인 겁니다. 됐습니까? The dress이기 때문에 I like it 해야지. I like one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티 안 나게 막 저 원 써야 되는데 it 딱 써놓으면 학생, 한국 학생들이 잘 구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 구분 못하는 친구들은 뭐를 대충 배웠기 때문이다. 더를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대충 배웠기 때문입니다. 난 너한테 꼼꼼하게 가르쳐줬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이 있어야 될 자리에 it이 있으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좀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티켓 뭔지 알죠? A에 1번에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A에 2번에 보면 더가 보이죠? 그렇죠? 이거 더가 사용된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얘기해 주세요. 더 쓰는 이유 다섯 가지 있었잖아, 그치? 됐습니까? 근데 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찾아오면 그게 신기한 일인 거죠, 그쵸? 쉿! 조용히 하세요. 딴 학생 듣습니다. 딴 학생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ork가 A에 3번에 work가 나오는데요. 어, your computer doesn't work 하고 있네요. work의 뜻을 최소한 동사로서의 뜻 중에서 명사 말고요. 동사로서의 뜻을 최소한 세 가지 찾아보시고요. 동사 뜻 세 가지. 그 중에서 이 문장에서는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A의 4번에 this pencil 이런 거 있는데요. 여기에 이 자리에 왜 this를 쓰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굳이 this를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5번에 보면 My mother makes a cheesecake 해서 어가 있는데 사실은 얘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어를 쓰는 게 맞다 틀리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원칙적으로는 안 써야 돼요. 근데 왜 원칙적으로 안 쓰는 게 맞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키는 저 근처에 있는 어떤 단어가 잡고 있죠. 원칙적으로 왜 어를 써서는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근데 말버릇처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B에 2번에 보면요. 거기에 P자가 있는데요. P자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 3번에 interesting 있는데요. 왜 이 자리에는 interested를 왜 쓰면 안 되는지 궁금해서 뒤질 것 같아. 됐습니까? 왜 얘는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서 시계가 하나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자, 1-1 버전을 한번, 1-A 버전을 하나 더만, 지금 있는 거 1-A라고 하고요. 1-B 문제 내겠습니다. 1-B는 나는 나의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똑같아. 근데 그 뒤에 장문이 달라지는데요. 땡땡을 찾을 것이다. 이걸 쓰질 못하겠다. 찾을 것이다. 여기에 그 두 글자를 넣어야 되겠는데. 넣으면 너무 티가 나서 못 쓰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분홍색 신발을 좋아하지 않고 난 파란 게 좋아. 요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제기대명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시험 준비도 하세요. 그 앞에 거 챕터. 수고했습니다.